제가 여러분들에게 밥그릇 패턴을 가르쳐 드렸잖아. 1번, 2번, 3번, 4번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더 길어야 된다. 여기에서 나왔던 이 파동이 최소 3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. 여기서 224선을 뚫어 올리면은 거기서 돌파, 눌림, 재돌파 요렇게 되는 거죠.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컵핸들 기법 있잖아요.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. 컵핸들은 뭐냐면 주가가 급등을 한 이후에 빠져서 빵 튀어 오른 다음에 여기서 십자캔들 한두 개 뜨는 요거를 컵핸들이라고 그래요. 엘리어트 1파죠 이게. 근데 제가 말하는 밥그릇 3번 자리는 이 컵핸들 자리가 아닙니다. 컵핸들 기법에서 224일선이라는 기준은 안 나와요. 제가 말하는 거는 224일선 밑에 있다가 요렇게 치고 올리고 컵핸들은 여기서 요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걸 컵핸들이라고 한다.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만큼이 다 3번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, 눌림, 재돌파까지 다 매매가 가능하다. 요렇게 보는 겁니다. 제 기법이 더 정확하죠,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그릇은 컵핸들 아니냐 이렇게 어처구없는 비유를 하시더라고요.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컵핸들을 만든 윌리엄 온이라고 겹치죠. 제 3번 자리랑 컵핸들 보니까 뭐 한 33%를 눌러준다 막 이런 얘기가 들어가더라고요. 거기서 반등을 주고 정고나 정고 직전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옆으로 약간 손잡이가 생기는 정도. 요게 밥그릇 기법이고 컵핸들은 요 자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다르죠? 아, 차트요? 제가 말하는 3번 자리는 여기가 1차 돌파, 눌림, 재돌파인데 컵핸들은 요 위치를 얘기한다는 거죠. 근데 물릴 수도 있어요. 윌리엄 오닐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? 윌리엄 오닐이 유명한 투자법이 뭐 있습니까? 신고가 기법이에요. 이게 이 컵핸들 기법이 전고를 다 뚫어 올리는 신고가 기법입니다. 신고가 기법. 이 밖으로 구간을 찾아야 돼요. 224일선 밑에 있다가 작은 밖으로 하나 나오는 게 보이죠? 보여요 안 보여요? 여기서 작은 밖으로 형태가 나오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. 어떤 형태로든 밥그릇 형태가 있어요. 제가 말하는 돌파, 눌림, 재돌파가 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최근에 KPM 테크 보세요. 밥그릇. 제 설명을 듣고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? 수많은 밥그릇 구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예, 요 거리 하나, 둘, 세 개. 이게 세 개 이상 나와야 올라간다 그랬습니다. 아니면은 요 거리와 요 거리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재면 돼요. 그럼 요 이후부터는 날아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여기서는 얼마 안 가죠, 그죠? 보면은 요런 데도 밥그릇. 돌파, 눌림, 재돌파의 위치 224선이 까만선입니다. 하나, 둘, 세 개 나와야 된다 그랬죠.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여기서 돌파가 나오니까 힘을 못 쓰고 다시 밀리죠. 요렇게 봤을 때 요 이후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. 1번보다 2번이 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여기서 공구리 들고 계신 분 있죠. 이 공구리 수치를 잘 해보면은 편해요. 매매할 때 혹시나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는 미친듯이 매집해도 된다. 밑에 있는 이게 공구리랑 제가 같이 드린 선이에요. 타점선. 이 선의 장점은 뭐냐면은 요 라인에서 타점이라는 게 나와요. 색깔을 칠해보면은 뭔가 보일 겁니다. 기준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이 선에 유료지표가 없다. 단테님 저 유료지표 없어요. 장난치지 말고 나도 좀 가르쳐주세요. 제가 여러분들 꿀팁 하나 드릴게요. 지표 추가에다가 치세요. 그럼 나옵니다. 굵게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 위해서